미국 중서부에 자리한 아이오와주입니다. 아이오와라는 이름은 이곳에 살던 네이티브 인디언인 아이오와족의 이름을 따 지어졌습니다. 아이오와족의 언어로 아이오와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 또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주도는 디모인으로 최희섭과 류재국이 마이너리그 시절 거쳐간 곳입니다. 넓게 퍼져있는 농업지역은 주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 최고의 농업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이 미국인데 이 중에서도 아이오와는 미국 옥수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돼지고기와 소고기, 달걀 등의 생산량도 어마어마한데요. 예를 들어 아이오와주 농작물 생산량으로 중국인 전체를 먹일 수 있으며 캔사스와 네브라스카, 일리노이주까지 4개 주의 농축산물 생산량이면 전 세계를 먹이고도 남습니다. 곡물과 육류에 세금이 붙지 않아 저같이 빵이랑 고기에 환장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 1위일 겁니다. 반대로 바다가 있지 않고 항공운송이 발달하지 않아 해산물은 엄청 비싼 편입니다. 아이오와는 아름다운 마을들이 참 많은데요. 조니 뎁과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는 아이오와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즐겨 읽으시던 소설 매디슨 카운티의 달이 배경인 윈터셋도 아이오와주에 있습니다. 매의 눈, 호크아이 스테이트, 아이오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오와 최대의 도시 디모인입니다. 도시 이름은 디모인강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정확한 명칭은 프랑스어에서 가져왔습니다. 디모인은 아이오와주 주요 상업의 중심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업의 메카인데요. 50개가 넘는 유명 보험회사의 본부가 디모인에 있습니다. 디모인에는 아이오와의 특성상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그 뒤를 받쳐주는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 인근에 있는 400여 개의 공장들은 각종 농산품을 수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하기 가장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디모인의 상징 파파존 조각상 공원입니다. 4.4에이커 넓이의 이 공원에 가면 수준 높은 조각상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공원을 대표하는 알파벳 조각상입니다. 높이 27피트, 8.2미터, 6톤의 무게를 자랑하는 이 조각상은 수백 개의 글자로 만들어졌으며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조각가 로버트 인디애나의 러브 조각상도 보이고요. 언타이틀이라는 제목의 키스 헤링 댄싱 조각상도 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3개의 유리창으로 구성된 파노라마 어웨어네스 패빌리온은 가운데 컬러풀한 램프를 설치해 무지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밖에도 모두 24개의 조각상이 공원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디모인의 또 다른 명소, 아이오와 우먼 오브 알치맨 브릿지입니다. 아이오와 역사에 남는 여성들을 헌정하기 위해 지어진 이 다리는 매해 후보자들을 뽑아 그중 서너 명을 선정해 이름을 올립니다. 강에 반사된 화려한 조명은 디모인이라는 도시를 빛내주기에 충분합니다. 보행자 또는 조깅을 할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도 분리돼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인에는 아이오와를 대표하는 주청사가 있습니다. 금색의 둥근 탑이 멋진 이 건물은 아이오와 스테이트 하우스라고도 불리는데요. 1871년 공사를 시작해 1886년에 지어진 이 클래식한 건물은 군인과 선원을 위한 기념비를 비롯해 다양한 기념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5개의 돔이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청사 앞에는 링컨과 테드 동상이 보이는데요. 넷째 아들 테드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멋집니다. 여기서 잠깐 독서광 링컨의 아픈 가족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독초를 먹은 소의 우유를 마셨다가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브라함의 누나 사라는 결혼한 지 17개월 만인 21살인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다가 산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첫사랑 앤 루트리지 역시 장티푸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했던 여인과 헤어진 후에는
그 충격에 어머니와 누나의 죽음이 더해져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결혼은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딸내미 메리토드 링컨과 했는데 평생 농장일을 해오며 성장해온 에브라인과는 소셜 포지션 차가 심해 자주 부딪혔다고 합니다. 자식 중에 유일하게 18살을 넘긴 첫째 아들 로버트는 82세까지 살았으나 둘째 아들 에드워드는 폐결핵으로 의심되는 병에 걸려 5살이 채 되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셋째 아들 윌리엄은 11살에 열병으로, 넷째 아들 테드는 에브라함의 사후에도 생존해 있었지만 18살에 요절했습니다. 에브라함 역시 마지막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에브라함에게는 워드 힐 라몬이라는 경호원이 있었는데요. 직접 임명할 만큼 둘의 관계는 경호원을 넘어서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1865년 4월 14일 에브라함 링컨 부부는 포드 극장 발코니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호원 워드는 버지니아로 파견을 나가 있던 상태였고 존 파커가 그 자리를 땜빵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땜빵 경호원 존 파커는 연극이 시작하자 마부들과 인근 살롱으로 술을 한잔 하러 갔고 그 사이 남부 열렬 지지자이자 배우로 활동하던 존 부스가 몰래 잠입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머리에 총격을 가합니다. 결국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9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결국 눈을 감고 맙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통령이 경호원의 부주의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존 파커가 술을 마시러 나가지만 않았더라도 링컨 대통령은 암살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놈의 술이 웬수입니다. 아이오와의 북쪽으로 가면 풍차가 많이 보입니다. 특히 펠라라는 지역은 북미에서 가장 높은 지형인데요. 이곳에 가면 아직도 작동하는 풍차들이 적지 않게 있으며 이를 이용한 맷돌로 곡물을 갈아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의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으로 고전 풍차를 보고 즐기기 위한 관광 코스도 있습니다. 디모인과 함께 아이오와를 대표하는 도시 더뷰크입니다. 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미국에서는 드물게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 자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역사를 반영해 아이오와주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 가톨릭 광구가 설정돼 있어 천주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도시의 명칭은 이곳에 처음 정착한 프랑스 상인 줄리엔 주비크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줄리엔 주비크를 기리는 줄리엔 더뷰크 모뉴먼트입니다. 줄리엔이 처음으로 정착인들과 함께 마을을 설립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명소로 남아있는 벽돌형 원통은 줄리엔의 묘지로 중세시대의 느낌을 가득 안겨줍니다. 캠핑 장소로는 미시시피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파이크스 픽 스테이트 파크가 있습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파이크스 픽과 마찬가지로 주블론 파이크의 이름을 따 지어진 장소입니다. 야생동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이 공원은 인간의 때가 가장 덜 묻은 곳 중 하나로 최고의 힐링 포인트입니다. 군만두는 서비스요. 오늘은 우리 동네 중국집 왕사장님이 본인 생일이라고 특별 서비스를 준비하셨는데요. 메뉴 중에 두 글자로 된 음식을 무료로 주신답니다. 왕사장님, 저는 탕슈크. 오늘의 서비스 영상입니다.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동안 술을 마시는 게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의 골칫거리가 마약이라면 1800년대 미국의 골칫거리는 술이었습니다. 아이오와는 미국 내 처음으로 금주운동이 시작된 곳인데요. 1800년대 남북전쟁이 끝난 후 수많은 전쟁 피해자들이 술에 의존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문제는 사회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로 폭행 또는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점차 금주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주령을 담은 볼스테드법이 실행되며 사회는 점차 안정을 찾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류에서 나오는 엄청난 세금을 포기해야 했고 이에 반해 이탈리아계 마피아들은 밀주를 생산하며
그 세력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금주법이 풀리자 이들의 밀주 루트는 마약을 실어 나르는 통로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술이 허용되던 멕시코에서 주류를 밀수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당시 가장 핫한 아이템은 건조한 포도를 상자에 넣어 판매하는 그레이프 브릭이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건조한 포도가 들어있는 상자에 물을 담으면 포도주스가 되는데 이 상품의 경고 문구에는 상온에 오래 보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와인이 돼버립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제품의 판매는 엄청났으며 결국 경고 문구가 돈을 벌어다 준 것입니다. 1929년 대공황을 맞은 미국 정부는 1933년 금주법을 폐기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주세를 채우며 조금씩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주법으로 미국의 음주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1920년대에 들어서는 이전 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음주로 인한 정신질환도 줄어들었고 사망은 30%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 손실 역시 빠르게 줄어들었고 금주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음주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전혀 달라져 금주법 이전의 음주량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까지 술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들며 기호식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한국 역사에도 금주법을 시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주령을 내린 까닭은 경제적으로 악화된 사회에서 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몸 감독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